50살인데 왜 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. 병이라는 말이 계속 보이세요? 아픈 거. 아픈 게 보이세요? 개개인이 틀리겠지만 좀 병원을 좀 슬슬 걸릴 것 같아. 이번에도 선생님 저번에 좋은 띠로 첫 번째로 말띠 뽑아주셨고 두 번째로 뽑아주신 띠가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에요. 쥐띠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. 전체적으로 쥐띠가 그냥 무탈할 것 같지 왜? 5대5라고 못 보고 한 7대3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. 얘가.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쥐띠면 일단 처음 나이가 이제 26 되시는 우리 쥐띠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뭔가 가장 고민거리가 취업 아닐까요? 취업이지. 그렇죠. 직장을 다녀야 될 때지. 남자들은 제대를 하고 복학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. 그렇죠. 여자들은 취업을 해야 되지. 막 대답은 안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도 취업분들은 개개인이 틀리겠지만 조금씩 힘들지 않을까? 잘 될 거야 소리는 못 나와. 안 나오는데? 오케이. 그 다음 38 되시는 분들이에요.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름이 좀 있지 않을까 소리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편하지 않을 것 같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연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돈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 되는 우리 GT분들이 50세 나는 GT들이 올해 힘들었을 거야. 경자 이 경이 들어가는데 경술년 경자년 경신년 이런 경자가 들어가는 해는 지금 나라도 힘들잖아. 네네. 그만큼 나라가 힘들고 사람도 힘들거든. 50세 나는 GT들은 너 50살인데 왜 병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. 병이라는 말이 계속 보이세요? 아픈 거. 아픈 게 좀 보이세요? 개개인이 틀리겠지만 병원을 좀 슬슬 걸릴 것 같아. 그 다음에 62세예요. 62살 GT들은 올해 경자년이라도 난 힘들었을 것 같진 않아. 우리 손님들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그냥 넘어갔거든? 내년은 더 좀 편안해질 것 같아.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거보다 평탄하게 갈 것 같아. 그것만 할 게도 없죠. 그럼. 지금 우리 GT분들에 대해서 요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딱 포인트만 똑딱딱딱 뽑아서 말씀해 주셨어요. GT분들의 좀 기본적인 성향이 좀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? 약지. 잔머리를 좀 잘 굴린다? 잔머리가 아니고 약지. 약간. 절대 착한 거 같으면서 안 착한 사람들이 뭐 다 이제 대부분이 뭐 다 이렇다 그러는데 GT들이 가면 야가서 남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 내려가지를 않거든. 다 그런 건 아니야. 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기 때문에 나를 타고 넘어가면 넘어가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. 머리가 되면 머리가 되지 꼬리는 안 된다는 얘기지. GT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.